자, 무릎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,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뭐가 있을까요? 자, 첫 번째, 앞벅지를 단련하라입니다. 앞벅지는 네. 처음 들어봤어요. 네, 앞벅지.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네. 저희가 무릎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에요. 네. 근데 이름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앞벅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. 네. 우리가 걸을 때 무릎에 가는 충격을 완화해주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앞벅지를 단련하면 무릎 자체의 관절염의 통증도 줄일 수 있고 질환이 네. 진행되는 것도 예방할 수 네. 있습니다. 자,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는데 네. 발은 이렇게 세워주세요. 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살짝 뒤로 갈까요? 넘어가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네, 이렇게 해서 뒤로 네.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골반 위에 어깨를 위치시킨 다음에 네. 복부랑 엉덩이에도 탄탄하게 힘을 주신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. 이거 어렵겠다. 네, 이렇게 넘어가서 우와. 되시면 우와. 여기서 뭐 5초. 이 정도 버티시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시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1시나 2시 방향 정도까지만 가신다고 생각하면 1시, 2시. 네. 엉덩이랑 복부에 힘을 좀 주셔야 돼요. 넘어가셔서 유지? 왜? 네. 하실 수 있는 만큼 5초에서 10초 정도. 뒤로 가셔야 된다고요? 아, 지금 가고 있는데요? 아니, 무릎은 수승이신데. 지금 어깨만 꺾어지시고. 턱만, 턱만 들고 계세요, 턱만. 지금 완전 갔는데요. 완전. 지금 방송 보시면 꼭 다시 한번 보세요. 머리만 갔어요. 고개만 이렇게 뒤로 젖히신 것 같은데. 우리가 이제 안 간 것 같은데, 또. 여기 운동 대답해 주세요. 운동 말고 수술을 좀 알려주세요. 네. 정강 씨가 딱 왔다고 했어요. 아까. 진짜 여기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. 지금 딱 한번 했는데도. 오, 잘하시네요. 와, 여기 힘이 진짜 많이. 네. 와.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틸 수 있는 만큼 5초부터 시작하셔서 뭐 10초, 15초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되는데요. 예. 하루에 보통 운동은 기본이 10번. 10번. 3세트. 3세트. 네,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발 뒤꿈치는 세워주시고요. 허리를 젖히지 마시고요. 허리는 넣어주세요. 일자를 만들어주세요. 네, 이 상태에서 넘어가실게요. 이 상태에도 힘드네요. 네, 넘어가실게요. 살짝. 오! 오! 2시 방향 정도까지만. 오! 하나, 오! 잘하신다. 오! 잘하시네요. 예. 오! 다섯, 천천히 돌아가세요. 진짜. 앞에 힘 정말 많이 나오는데. 김정은 아나운서 앞벅지 대단한데요? 근데 진짜 힘드네요. 와. 우리 앞부위만 또 운동하면 나머지 부위들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 부위. 두 번째.